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5일 오후 6시입니다. 오늘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인정을 해가지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한국의 정치판을 아주 뒤흔들게 되고, 크게는 대한민국의 진로에도 영향을 주는 역사적 재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큰 사건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위증교사 혐의입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그 형량이 보통 상당히 높습니다. 위증교사는 그 취지가 거짓말을 하도록 교사를 해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한다는 거죠. 일종의 사법방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부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보다 더큰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되느냐 하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영장실질 심사가 있었고 거기서 유창훈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기각문이 말썽이 되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다든지, 이재명을 봐주기 위해서 말장난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 기각문에 첫 문장이 이런 문장이었어요.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딱한 문장입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증거인멸, 도주의 염려가 없으므로 구속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문장이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쓴 거예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장판사가 이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나 기각을 했습니다. 자, 이게 다가오는 25일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더욱더 불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창훈 부장판사가 사실은 이재명을 살린 거죠. 그때 만약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민주당이 아마 깨졌을 겁니다. 이재명파와 이낙연 씨 등등 이런 온건파가 서로 대립을 하고 분당 사태가 일어나고 해서 그 결과로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열돼 가지고. 그런데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유창훈 판사의 이 재판이 또한 역사를 바꾼 겁니다. 국민의 힘으로 본다면은 참으로 못마땅한 기각문이었는데, 그러나 이 기각문에서조차도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써놓았고, 이 재판이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를 한번더 옥죄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유창훈 부장판사의 그 기각문을 제가 분석한 영상을 찾아서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7일 새벽 4시 19분입니다. 제1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다음에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각 사유를 읽어보면은 횡설수설 말장난인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언론이 아마 물고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은 이재명 관련 중요 재판에서 있었던 위증입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유창훈 부장판사가 그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 부장판사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위증 교사 혐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거쳐가지고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던 2018년 선거에서 방송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토론 때 이재명이 허위사실을 유포를 했다 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재명 씨는 2002년 분당 백공파크뷰 의혹을 KBS PD와 함께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PD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검사를 사칭하는 걸 옆에서 도와주었다 해가지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요게 선거법 위반 혐의다, 허위사실 공표다 해가지고 기소되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는 경기도 지사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씨가 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해가지고 결국 이 부분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위증교사의 구체적인 증거를 이번 백현동 수사를 하다가 검찰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이번에 기소를 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인데 여기에 대해서 유창훈 부장판사는 요거는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혐의가 소명이 되면은 이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그 사건 재판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위증이 통해가지고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건에서 다른 건으로 해가지고 2심에서 이재명 후보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300만 원이면은 출마가 불가능하고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올라가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하의 전원 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무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할 때 요 검사 사칭 부분에 대한 거짓말은 1심에서 무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무죄로 판단하고 형 정신병원 입원 관련 거짓말 그거 하나만 가지고 300만 원을 벌금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대법원에 가가지고 파기환송 그리고 결국은 무죄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증을 안 했더라면은
위정교사를 안 했더라면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유죄 그리고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관련 거짓말 하나로 300만 원이 2심에서 선고되었는데 거기에 이 위증 교사한 부분 즉 나는 검사 사칭 없다고 사칭한 적이 없다고 억울하다고 거짓말한 부분 이 부분이 추가되었다면은 훨씬 더 형량이 높아졌겠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봐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무죄를 받도록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김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위증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부수적으로 밝혀졌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보고한 게 있습니다. 이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1일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 동의안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을 보고한 내용입니다.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여러 차례 전화로 김진성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하여 김진성으로 하여금 2019년 2월 성남지원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전 성남시장 김병량과 KBS 간에 최초로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2억원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김병량이라는 사람은 사망해가지고 죽은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창훈 부장판사가 요거는 혐의가 소명된다고 인정하게 된 것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 물증을 검찰이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준비한 설명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재명 의원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과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소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담 사실을 부인하며 누명을 썼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받게 되었고 유죄 판결이 나오면 도지사 자격이 상실되고 향후 대통령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피해자였던 김병량 성남시장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반론을 제기할 당사자가 없다고 생각한 이재명 지사는 허위 증언을 통해 재판을 방해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마침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한 김진성이 김인섭은 백현동 사건의 브로커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김인섭을 도와 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 알선에 관여하고 있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진상과 김인섭을 통해 김진성에게 접근하여 허위 증언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성이 자신의 영향력에 놓여 있으니까 이제 압박을 넣었다는 이야기죠. 이재명 지사로부터 수차례 전화 통화를 통하여 집요하게 위증 요구를 받은 김진성은 이 지사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겪지 않았고 따로 들은 것도 전혀 없어서 모른다고 답하였으나 이 지사의 거듭된 요구에 결국 위증하기로 수락하고
김진성은 위증에 대한 부담으로 당초 재판 기일에 불출석까지 하였다가 현직 도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거절할 경우 김인섭으로부터 백현동 사업 알선 대가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마침내 이재명 지사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재판에서 위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 유창훈 판사가 위증한 이 혐의, 위증 교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당장 구속이죠.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위증 교사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 받아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 위증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역사를 바꾼 위증교사입니다. 이걸 유창훈 부장판사가 기각사유해서 이거는 혐의가 있다, 인정된다 라고 함으로써 이재명에게 한방 먹인 겁니다. 물론 그것까지 계산하진 않았겠지만은 기각사유를 저렇게 횡설수설 말장난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뭔가가 들어가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요설을 하다가 보면은 자기 꾀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 말이 어떻습니까?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습니다. 이건 역사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헌법적 가치인 선거 공정성을 침해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위증교사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제공 관련자로 막대한 이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김진성을 상대로 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집요하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대단히 나쁩니다.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을 봐주려고 횡설수설 말장난을 했는데 요 부분만은 이재명을 봐줄 수 없고 위증교사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국회에서. 그러나 요 부분은 민주당이 떠드는 바람에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김진성에게 위증해 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대화를 소개를 합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요거는 이재명 지사 이야기입니다.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면은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뭐 세부적인 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을 걸어넣어야 할 입장이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위증할 것을 종용하는 이재명 지사의 육성이 적나라하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외에도 이 지사가 김진성, 이 위증한 사람입니다. 이 김진성에게 자신의 변론 요지서를 직접 텔레그램으로 정인신문사항 초안을 변호사를 통해 보낸 메시지 내역들이 있고 이 지사가 전화로 거짓 증언을 반복 요청했고 현직 도지사 요구를 차마 거절 못하고 위증했다는 김진성의 자백 진술 등 증거가 명백합니다. 나아가 김진성은 위증을 한 이후부터 이재명 지사를 형님이라 칭하며
문자 메시지로 대통령 선거 캠프 관련 인사 청탁 등을 하였고, 이지사는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 모두 답장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김진성의 모친상에 경기도 건조기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유 부장 판사가 요걸 사실이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위증교사냐. 즉 김진성이란 사람이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이재명에게 유리한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가지고 경기도지사 유지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작게 보입니다. 그런데 유 부장 판사가 기각을 하면서, 영장 기각을 하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앞으로 더 큰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 꾀에 속았는지 여러분들 곧 알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